저기 좀 이제 가요제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. 아니 이거 저 괜찮아 잘해 온 거야. 예. 네. 그래. 아니 근데 이 가사 누가 쓰신 거예요? 아니 이제 희열이 형이 아, 이런 느낌이다 아, 해가지고 이렇게 쭉 쓴 거죠. 괜찮아. 어 왔네 왔네 희열이 형. 왔네요. 어, 형. 누가 아름 못 봐. 어 지금 그렇게 말해 저 노가리 같아. 아 또 아메리카노들부터 설정하는 거 봐줘. 아 나 공주. 아니요. 밤샌 것처럼. 아 왜 이렇게 있어 보이려 그래. 간 들어오세요. 간 들어오세요. 간 들어와 주세요.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또 단체곡. 예. 네. 그러니까 아, 모두 다 예, 예. 단체곡을 우리 다 같이 어떻게 좀 해보면 어떨까? 좋죠, 좋죠. 재밌겠네. 지금 이 젊은 분들이 당군이래. 가장 공부들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취업도 힘들고 그렇게 힘들게 지금 살고 계시대요. 학원에만 그렇죠. 있고. 우리들이 또 그 힘든 시절을 겪어 왔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들을 좀 담아내는 내용이면 어떨까? 아, 멋있네요.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네. 괜찮은 박수로 한번 여러분. 지금부터 이제 빨리빨리 우리가 일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 뒷부분은 다 같이 멤버분들과 이제 불러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한 번만 불러봐줘요 형님. 자 이게 그냥 편안한 그 목소리로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형이 정도는 이겨내야 돼. 이 정도는 이겨내야 돼. 형 이제 예능 한 프로 더 하는데 이 정도는 이겨내야 돼. 못 들은 척 해야 돼요. 어 얼굴 빨개졌어. 얼굴 빨개졌어. 이 정도는 얼마 났어. 이 정도는 안 돼. 모든 피가 얼굴로 솟구치고 빨개졌어. 나 지금 잘라 그러는 거지. 자 이게 다시 우리 목매는 걸 뭐. 멤버분들이 지금부터는 정말로 약간 진심을 좀 담아서 아. 조금은 진지하게 20년 전에 하하에게 어. 그 개그맨 시험을 막 보고 있었던 정형돈에게 포차에서 여태불에 프라이를 하고 있었던 준하에게 아. 그런 얘기들을 한 번쯤 다 해주셨으면 이게 저 좀 진심을 담아서 좀 진심을 담아서 네. 감동적이지? 아, 길. 모두가 비웃을 때 나 더욱더 힘을 냈어 밤새워 노래를 했어. 어. 이거 봐 예술가는 안 되니까. 와 이거 되게 좋은데? 너와 나 같은 문턱을 넘어왔어. 아. 이거 봐요. 아,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 같은데? 아, 다음 거 한번 보자 다음 거를. 준하 네. 거. 그래 고마웠어 내 손을 잡아줘서 다시는 놓지 않을게. 습관이 습관이었네. 습관적으로 다 좋아하는구나. 다음에 노홍철 씨, 홍철이. 흔들리지 마. 조건의 환경의 순간의 즐거운 거래, 행복한 거래, 하고 싶은 얘는 거래. 얘는 맨날 그런 거야. 처음처럼. 번호를 써. 되게 잘 모르시네요. 야, 얘기했지. 야,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얘기했잖아. 하나만 모르네. 아, 이 명수 나왔다. 순간적인 쾌락은 내 몸을 망가뜨리네. 왜 네, 맞잖아. 명수 얘기하고 싶은 얘기야. 젊은이들이 이거 진짜 맞는 얘기네. 맞는 얘기네 이거. 왜냐면 홍철이가 나. 어, 홍철이 드디어 나. 아, 벌써 나왔어요? 그래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말씀하시지. 어. 펑펑 울어. 다 풀릴 때까지 그 눈물이 널 씻어줄 거야. 이런 거 좋아해? 야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이거. 진심을 좀 담아. 울어. 진심을. 너야 진짜 진심을. 이런 거 아니야. 너의 펑펑 울어. 너에게. 내 어깨 기대. 자 이제 명수 형님. 저 20대 때. 아 명수 형. 예, 예. 난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. 어 좋은데요. 그때 정말 그 서진 못하고 그냥 그런 마음만 막 너무 떨릴 때 있잖아요. 아, 진짜 지금까지 어. 저 굉장히 놀래고 있어요. 어. 그리고 각자 나오네. 스타일들이 다 나오니까. 어, 이거 나와. 야 드디어 나온다. 얘 나와. 형 이거 나왔어. 얘 나왔어. 어, 나 이제 막 멈춰라 이거야. 팬이 춤을 추고 있어. 좋아. 이거야. 근데 얘, 홍철이 나왔어. 이거 뭐라고? 나오잖아. 진심이 뭐라고? 나오잖아 얘. 뭐라고? 지금까지 뭐 진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고. 내가 늘 웃으니까 내가 웃음냐? 홍철아 이제 이거야. 팬이 춤을 너 이런 거 써야지. 아 정말 집중. 자 내가 늘 웃으니까 내가 웃음냐? 웃겨서 웃는 게 아니야. 하지만 웃을 거야. 나는 미쳤으니까. 아, 근데 약간 목소리 진심이 약간 되게 포스터 네. 그런 느낌 있다. 야 이거는 요거 가지고 제가 정리를 네. 하겠습니다. 형님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기다릴게요 형님.